아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, 그냥 놀러 가세요. 나한테 깡나 내 돈 내고 갔잖아요. 아 깡나 그럼 누가 불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, 내 돈 내고 간 거예요. 네, 갔다가 드골 공항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한 시간을 이렇게 있어서 옆에서 누가 왜 허리가 불안해. 아니 키는 185인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내릴 때부터 계속. 아, 자비로. 자비로 네 번 갔어요. 갔네요, 맞아. 그냥 향수를 느끼고 싶어. 이야. 영화배우로 태어났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갖고 느껴봐야죠. Can you feel it? Can you feel it? 우리나라 영화배우들 중에서 자비로 네 번 간 배우는 없죠. 무슨 나오라고 그래. 있어도 이상해, 걔가. 난 되게 정상같이 보이는데. 아니, 되게 이상해 보였어. 초대 안 받고 갔잖아요. 가면 갈 데는 있어요? 아 이제 싼 호텔 같은 거 잡죠. 잡고 이제 콘도형 호텔이 있어요. 오케이, 알아요. 그리고 조금 그것도 일찍 예약해야지. 번개로 가면은 니스로 쫓겨납니다. 아, 그 가까워. 네, 니스가 30분 거리예요. 아, 근데 니스까지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모나코로 쫓겨납니다. 네, 그러면서 괜히 모나코 여행 온 척하는 거지. 쫓겨난 듯한 느낌은 안 줘야 되니까. 아. 디카프리오가 그때 딱 온 거야. 아, 네 번 중에 한 번. 미스터 디카프리오인 줄 아시는 거 어떻게 사나? 뭐 옆에 아, 보고 싶잖아요 사실. 네.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저렇게 먹네. 아, 제가 계속 쫓아다니신 거예요? 아니. 뭐, 티 안 나게. 아니 왜냐면 나도 대한민국 배우인데. 아, 티 나면 웃기잖아. 그렇죠. 뭐, 계속 이렇게 눈에 걸리려고. 이거는 배우로서 굉장히 상스러운 거고. 네가 물어 혼자 왔다 갔다. 그렇지. 혼자 왔다 갔다 합니까? 아이. 잘 나가는 애들 항상 친구들이 있죠. 이제 한 대여섯 명. 대여섯 명 항상 자리를 가지고 병원 한둘. 친구. 저는 없어. 혼자 다녀. 바빠. 친구들은 거기 다 영화제 참석하러 온 거니까. 디카프리오가 그냥 아니야. 샤이가 어디 갔었지? 계속 보다가 누가 이제 저쪽에서 봤다 그러면 글로 그냥 서서. 다리 떨면서 이렇게. 배우 아닌 척 해야 돼. 아이 새끼 저런 사람처럼. 아. 항상 걔 등지에 내가 있었어요. 조지 클루니 한 번은 또 조지 클루니. 조지 클루니. 아, 이 사람 멋있대. 그 사람 뭐 커피 아이스크림? 아니 커피. 커피. 에스프레소? 아, 모르지 뭐 라떼인지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어. 아니 그 정도 가까이 못 있어. 한번 열받은 게 이렇게 딱 가면 보디가드가 딱 막으면 이거 정말 열받아요. 이렇게 딱 나를 막으면 딴 데로 이렇게 가면 수상해 보이니까. 로지 클루니 멋있더라고. 관상도 좋고 한칼하게 생겼다.